요즘 더워도 너무 덥지요. 이곳은 추워서 문제인 거창 서출 동료 묵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수교 근처에 주차 후에요. 거창 군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황전마을로 이동을 하는데요.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군내 버스 요금이요 100원입니다. 진짜로요. 이곳 가실 때는요 꼭 단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출발지인 황전마을은요 옛날에 쇠를 녹여 만드는 대장간 같은 점포들이 많아 황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서출 동류 물길 트래킹은요 서쪽에서 발원되어 동쪽 흐르는 물길을 일컫는 말로요 흐르는 월성 계곡이 맑고 깨끗해서요 물길을 보고 즐기면서 걷다 보면 마음의 힐링이 정말 저절로 되는 명품 트래킹 코스입니다. 서출 동류 물길 트래킹은요 전 구간이 계곡을 끼운 평탄한 길로요 숲과 계곡 마을로 이루어진 구간이라 트래킹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곳곳에 안내판이나 이정표 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요 길 찾기도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는데요. 잠시 계곡이 내려와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요. 정말 시원한 냉기가 좀 전해져 옵니다. 계곡에요. 물이 좋으니까 형상을 세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요. 그늘 곳곳에는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건너지 않고요 좌측 월성마을로 진행을 합니다. 밖에 날씨는요 엄청 더운데 숲에 들어오니까요 아주 시원합니다. 사선대인데요 네 덩어리 바위가 층을 이루고 있어서요 그 옛날 맨 위에 넓은 바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뒀다하여 사선대라고 했답니다. 정말 신선들이 논일만한 장소입니다. 월성 계곡은요 청정 일곱수로 옥벳에 가까운 물로 여름철이면 캠핑장이나 피서객들로 아주 붐비는 곳입니다. 이곳에도요 엄청난 캠핑카 텐트가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창하면 사과로 유명하지요.
사과의 주산지로 유명한 거창이기 때문에요. 사과 모양의 이정표를 걸어두었네요. 트레킹길은요, 이정표가 정말 잘 설치되어 있어서 방향을 바꾸는 곳에서도 이정표가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증검다리를 건너는데요. 물이 많이 불었을 때는 오른쪽 인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백극길 옆으로는요, 사과나무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는데, 거창은 또 사과가 상당히 유명하죠. 반갑습니다. 이제 또 다시 나무 대극길을 또 만나서 뵙습니다. 그 나무 대극길이 더 낫네요. 이곳은 또 사유지를 뒤로 해서 이렇게 또 길이 나 있네요. 이쪽 매점에는요, 이렇게 옥수수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찰지가 엄청 맛있습니다. 노송을 비롯해서요,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월성 숲입니다. 정말 아주 쉬어가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요? 천국입니다, 이곳이. 거창에는요, 사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정표에도 이렇게 사과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해왔습니다. 계곡마다요, 어마어마한 생선들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까지는 또 차도 다 들어오네요. 좌측으로요, 텐트촌, 캠핑촌하고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놀러 오기 정말 좋겠습니다.
길을 걷는데요. 예, 계곡과 숲을 끼고 걷는 길이라 눈과 귀가 정말 아주 힐링이 됩니다. 오늘은 서울 동료 물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맑은 계곡물과요, 수려한 산세가 눈과 귀를 정말 힐링을 시켜주었습니다. 쉬어가기 좋은 곳도 많아서 정말 여유로웠고요. 올 여름 더위 이곳에서 날려보내면 너무너무 좋을 듯 합니다.